오늘은 의총에서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노동계에 관한 얘기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원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일단 그동안 주말 그리고 또 의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 그리고 논의를 해가기로 했고 이제 오늘과 같은 의총은 한 2, 3일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금요일 오전에 의총을 다시 한다 이런 계획을 확정을 했고 앞으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원내에 이 대응과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의장님과 여러 형태의 대화 기회가 되면은 또 협상 관련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이 민생 현장 그리고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민생 현장의 실상을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의료계획 특위에서 지금 현재 의료 문제가 또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진을 결정한 병원 쪽으로도 가볼 거고 저희들이 뭐 아주 다양한 분야에 여러 형태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확정되는 대로 또 특위별로 활동이 있는 대로 우리 언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공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 됐죠? 아까 심도 있는 논의 그룹별로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수별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만나시거나 뭐 꼭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원님들과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조금 더 밀도 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뭐 공식적인 회합을 여러분께 알리고 하는 형태가 아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좀 답답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이나 의장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지 좀 실마리가 풀리나요? 우선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의장님의 중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장님은 아시다시피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협치 정치를 또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많은 아마 고심과 노력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사위 운영이 과방위 등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뭐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 돌려 놓으라 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자꾸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총장도 아닌 국회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계속적인 여야 간의 대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의사 일정은 잡아주시는 거다. 그건 뭐 민주당의 목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황우려 대표님께서 그 의회 정치 복원 위해서 강력한 여러 조치를 구상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 관련한 내용이 있었을지 어떤 조치가 의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총의 결과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 했습니까? 혹시 부장님이랑 박찬대 대표랑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연락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난다. 대화는 늘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대화가 되면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또 말씀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